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스톤풋볼 나그네입니다. 전 지금 베트남전이 열리는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있는데요. 지금 벌써 보시면 여기 막 많은 축구 팬분들이 오고 계세요. 요르단 팬분들도 계시고요. 네, 베트남 팬들 조금 전에 지나가셨고, 축구 팬들이 지금 속속들이 경기장에 가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바모스 코리아라고. 네, 한국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주고 가는 분도. I'm from Jordan? Yeah. Hello. Say hello to live. Jordan. 네, 요르단 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같은 중동이라서 그런지 요르단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 저는 박항서 감독님 계신 베트남을 좀 응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베트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르단이 생각보다 잘해서 복병이었잖아요. 조별 예선에서 호주도 이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베트남이 오늘 한 1-1 정도로 비긴 다음에 연장전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베트남이 또 체력이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제골 넣고 걸어 잠그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선제골 넣고 탭백 1-0으로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정말 경기장 분위기를 물씬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설렙니다. 항상 어느 경기를 가나 경기장 앞에서 이렇게 경기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시간이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이 경기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기분. 저기 보시면 구름이 좀 껴 있잖아요. 현지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구름 낀 날씨를 두바이에서 보는 게 정말 힘들대요. 1년에 몇 번 없다고. 굉장히 행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항서! 박항서! 비엔나! You come to support for Vietnam? Yes. Oh my god. Great man. How you see? Hello. 신짜오. Say hello to you. No, Korea. Son Heung-min. Son Heung-min, yes. 어디 가나 네, 손흥민을 외쳐주십니다. 손흥민 박지 correct? Yes, 박지승 손흥민. 안녕하세요. 귀여운 꼬마입니다. 네, 역시 월클입니다. 베트남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르단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가깝다 보니까. Yes, we have tickets. Yeah, otherwise, sold out. 오늘 경기 sold out인가? 티켓 sold out이라고 그러시는데, 지난번에 그 자카르타에서 할 때 그 뭐야 바람이 너무 부네요. 자카르타에서 할 때 동남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중동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르단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케밥집. 케밥집입니다. 여기 베트남 팬분들은 경기 전에 아마 배를 좀 채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설렙니다. 이 흔들리는 깃발 보십시오. 두바이 에시안컵 2019.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경기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장이 굉장히 예쁘다고 미리 도착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길 건너편에 베트남 팬분들도 좀 보이고요.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이 심장의 바운스가 점점 빨라지는 듯한 기분. 요르단 팬분들 진짜 많아요. 오늘 베트남 거의 원정입니다. 왼쪽에 베트남, 오른쪽에 요르단. 서로 막 야유하고 그러는데요? 굿! 요르단 팬분들인 것 같네요. 요르단 팬분들, 베트남 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계십니다, 왼쪽에. 네, 이거 영국과도 말 타고 계신 경찰분들 계시는데 여기도 계시네요. 경기장 가까운 곳에 오니까 이제 시큐리티들이 조금 더 경비가 좀 삼엄해지고, 아마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기로 저기를 통과하면서부터는 보조 배터리랑 이거 셀카봉 같은 것들이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방송이 저 안에 들어가서는 다른
다른 형태로 손에 들고 그냥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타신 분 머리가 더 위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더 높습니다. 말을 타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생기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경기장에서 항상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 보니까 첼시전도 첼시 경기장 앞에도 말 탄 이 경찰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학교였어요? 축구장 바로 앞에 학교가 있네요. 여기 코리아 South Korea. Ah, live, live. Yes. Hello. 감사합니다. Where are you from? Jordan. Jordan. Yeah, we play with Vietnam. Vietnam. We will kill Vietnam today. 네, 베트남 아주 발라버리겠다고 네 말씀하셨네요. 여기가 동남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는 베트남 그 원정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하고 경기할 때도 한국 팬분들보다 베트남 팬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여기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여기 동남아에 살고 계신 베트남 팬분들 여기 동남아래 여기 두바이 쪽에 살고 계신 베트남 팬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언뜻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 2:8, 3:7 정도 비율이 될 정도로 뭐 그냥 온통 흰색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앞에 걸어오시는 분들도 다 온통 흰색 옷 입은 팬분들, 다 유럽 팬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베트남의 응원, 베트남의 승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야 여기까지 힘이 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팬분들 오늘 너무 좀 유독 작아 보입니다. 네, 훨씬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거 홈대 원정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원래 오늘 아싸풋볼 저희 오늘 촬영 회의할 때는 베트남 팬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가서 박항서를 외치면서 이렇게 뛰어들어가려고 했는데 박항서를 외치면서 뛰어들어갈 만한 팬분들 숫자가 없어요. 없어요. 어떡하죠? 지금 시간이 2시 17분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3시에 경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밖에서는 제가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베트남을 응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르단 팬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후갱왕이 힘들어지는 거죠. 저 베트남 사람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하고 가네요. 이 꼬마가 제가 빨간 거 입고 있으니까 저도 베트남 응원한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여기 디파짓 오피스라고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그 경기장에 반입이 불가능한 뭐 보조 배터리 반입이 안 돼요. 셀카봉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맡기고 들어가야 돼서 안녕하세요. 저기 가면 돼. 그냥 빈대 앉으면 될 것 같아. 저기 됐어요? 우리는 여긴데 빈대 앉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어디 빈대? 베트남. So Korea? Korea.
저희도 원정 팬들. 방송에 보여지지 않는 진실이 이거였습니다. 와, 옆에 요르단 팬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경기 보고 이따가 전반 끝나고 나서 전반 끝나고 나서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응원하고요. 안에다가 공을 집어넣고 쳤는데 안잡인데 올라가네.
진짜. 팬들하고 충돌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될 정도인데요. 좀 재지당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북치고 이런 건 또 그 패배한 팀들을 또 자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인터뷰가 진행 중이고요. 네, 완전 분위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upport Korea. Korea. Korea number one. Korea number one. Hakang 감독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박항서만 외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박항서 예! 미안하버릭! I love Korea! 박항서 넘버원! 박항서 넘버원 감독!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베트남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